네, 앞서서 이번 주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 여쭤봤을 때 리오프닝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침 그렇게 잡아 오셨습니다. 차기 등극 테마 리오프닝 보고 계신데 앞서 그 선정 이유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최근에 그 관련해서 뭐 항공 쪽이라든지 여행 뭐또 이제 카지노 이쪽 방면의 종목들 좀 기술 분석까지 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현재 오늘 보면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수의 하락폭이 크다는 거, 그다음에 수급적인 상황이 악재를 보이고 있다는 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 하락폭은 근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 리오프닝이 됐을 때 항공주들이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가고 그다음에 여행주라든지 레저주들이 따라가는 흐름이 가장 일반적인 흐름인데 네. 최근에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주들의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이제 대형 항공사들의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LCC 관련주들까지 막 순환 상승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대한항공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잘 나가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서 걸리면서 하락폭이 단기간에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아시아나 흡수 합병에 대한 그 문제는 공정위의 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는 이제 차차 해결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만 조금 안정된다고 한다면 주가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카지노 관련주들 쪽에서는 이 파라다이스가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라다이스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어차피 카지노 관련주들은 지금 영업이익이 다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원랜드를 주목한 거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했고요. 네. 그다음에 강원랜드는 또 영업이익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리오프닝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원랜드나 이런 쪽의 상승 탄력이 좀더 좋을 수 있다. 그다음에 확실하게 우리가 리오프닝 되면서 우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그뭐 30만 명, 40만 명이 나오면서 전 세계 지금 1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한다는 건 사실상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 쪽을 공략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지금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강원랜드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가지 이제 호텔 신라를 보는데 오늘은 호텔 신라의 하락폭이 좀 큽니다. 7% 정도 나오는데요. 사실상 호텔 신라는 호텔로 보기보다는 면세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좋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하락폭이 컸을 때 호텔 신라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그러면 리오프닝에 있어서 사실 또그 지금 윤 당선자 정책 수혜주와 복합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일단은 뭐 정책 공약들이 바로바로 뭐 어떤 그 지금 나타나진 않겠지만 뭐 최소한 뭐 1년은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 편의점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편의점주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같은 쪽에서 보면 GS 리테일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통주들도 이제는 조금씩 그 낙폭 과대주들, 바닥 찍은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물릴 염려가 없다라는 측면 대신에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폭은 크지 않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섹터 리오프닝을 보셨는데 이 안에 가장 좀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카카오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카카오가 왜 리오프닝 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카카오가 SM을 인수한다 안 한다 이거 갖고 좀 말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인수하게 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아마 상반기 상장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상장을 한다면 저는 엔터 3사를 여러분들 아마 리오프닝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처럼 저는 카카오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물론 큰 틀에서는 플랫폼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스튜디오로 오는 동안에 보니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장이 사임을 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 그러면 카카오가 그동안 온플법에 걸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에 대해서 저는 혁신과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경영진 그 또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주주 친화 정책 이런 쪽에서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공략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10만 3천 원에서 10만 4천 5백 원 공략하시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말씀드릴 수 있겠고, 8만 9천 9백 원, 8만 9천 원 정도가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또 빅테크 규제 완화 기대감도 혹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카카오가 일단 네이버보다는 지금 최근에 상승 탄력이 훨씬 지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